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벌써 6월도 마지막 주, 마지막 날입니다. 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여름은 참 장마가 많다 보니까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비가 많이 왔죠. 네, 오늘이 6월 30일인데 이제 7월 초 들어가면 또 장마가 또 진다니까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면서 네. 네, 매주 금요일 진행하고 있는 박건과 한강의 가요데이트 시간입니다. 네. 예. 형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예, 비도 많이 오고 네. 또 7월부터는 더 장마가 더 심하답니다. 피해 없지. 예.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형님 일주일 만에 봤는데도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보니까 건강한 거야.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예, 잘못돼갖고 못 보면 내가 못 보잖아. 예? 그래, 예. 형님 집도 모르는데 찾아갈 수도 없고. 예, 제가 어디쯤인가 살고 계시는 건 아는데 집은 못 가봤어요. 그래요, 예. 시간 되면 한번 불러주세요. 네, 그러죠. 또 혹시나 오면 또 병문안에도 가야 되니까. 그럴 일은 예. 아직은 없을 것 같고. 아, 그러면 좋고요. 예, 또 사랑하는 후배들이 박건 형님 좀 보러 가야 되겠는데 집을 물러서 못 간다 그러면 와라 같이 가게. 그럴 경우가 있죠. 예예. 예. 자, 이번에 모실 가수는요 얼굴도 복스럽고 재주가 많은 친구예요. 재주도 있고. 예, 노래 경력이 보다 40여 년 됐으니까. 예. 예. 이 정도 되면 이제 올부터는 이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캐리어를 갖고 있는 예, 가수죠. 예. 예, 손현우 씨 모시겠습니다. 예,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의상이 반갑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예, 자 저하고도 한번 예, 예. 예,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지금 뭐 코로나가 지금 그 사라지지는 않았고 지금 이제 그 이제 조금 풀려 있는 상황인데 독감이 요즘 심하더라고요. 저도 3개월 앓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목 상태가 안 좋고요. 네. 주변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그 감기에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뭐니 뭐니 해도 건강입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예. 예. 오늘 두 분 말을 좀 많이 하지 마세요. 형님도 어제 밤에 감기 때문에 밤잠을 예. 잘 못 이뤘다고. 네, 근데 이제 그 이제 가수가 가장 예.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술이 취했을 때. 예예. 예. 술이 취했을 때는 양이 안 차잖아. 예. 한 키로 올려서 부른단 말이야. 아. 그러면 성대 결절이 바로. 그렇죠. 와요. 그래서 예, 예, 예. 술이 취했을 때는 반드시. 한 키를 낮춰서 불러야 된다. 예, 오늘 또 배웠습니다. 선배님한테 명언입니다. 예, 후배들이 잘 아니 노래 부르시는 분들은 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그 참고해 참고해. 예, 예. 실 기운이 있으니까 한번 올려 부른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예, 술김에. 그러면 이제 이비인후과 가야 돼. 성대 결절이 돼가지고. 그래, 그래서 술 먹으면 가급적이면. 많이 취했을 때 노래 안는 게 좋아요. 아, 그럼요. 네. 예. 무리하면 안 되는 거. 예. 무리하면 안 돼. 조금 낮춰서 부리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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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술 먹고 곧잘 했는데 이제 술 먹으면 노래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가수가 술 처먹고 노래 부른다고 소리 들을까 봐서 조심성 있어 가지고. 아,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조금씩은 하면 기분은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예. 스트레스 풀리고요. 네. 형님도 반주로 그러니까 정도, 한 잔씩 하잖아요. 정도가 가장 좋다. 아, 그럼요. 정도껏. 예. 현우 씨 잘 들었죠? 예예. 예. 예. 우리 정도를. 선배님은 절제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번에 저하고 한 잔 하다 보니까 딱 거절하고 예. 가시는 거 보니까 참 예. 대단하시다. 예. 그날 뭐 선악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핑계했나? 자, 우리 현우 씨 요즘 영웅 시대가 지금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예, 예. 우리 시청자분들 오랜만에 나왔나 일주일 만에 나왔죠? 예,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 23일 날 나오고 오늘 또 딱 일주일 만에 나오셨는데 예. 영웅 시대가 한 번 더 필요하대요. 그래, 지금 현재 영웅 시대가 예. 지금 난세의 영웅이라고. 예, 예. 그 사회도 지금 어렵고요.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 실업자도 많고 그리고 방콕 가면서
또 한마디로 그 우울증에 걸린 분도 적지 않은 거로 저희가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수가 할 수 있는 건 메시지는 뭐냐면 그런 국민들한테 힘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영웅 시대가 이 힘을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예.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영웅 시대 한 곡 듣고 오자고요. 예. 예. 자 손현우 가수의 뭐 정경천 작곡의 또 장경수 작사의 작사. 예. 톱스타들이 만든 곡인데 이제 톱스타 가수가 나올 때 됐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영웅 시대 듣고 오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음악 주세요. 그렇죠. 예. 요즘 이제 영웅이 나올 때 됐습니다. 예. 우리 그 영웅이 소년호가 아닐까.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럴 때가 됐잖아요, 이제. 그래야죠. 예. 그렇게 돼야죠. 예. 소년호가 이제 영웅으로 떠오르면 장경수, 정경천 씨도 같이 떠오르네. 예. 그 사람들은 뭐 벌써 뭐. 예. 다 떠있는 사람들인데. 예. 요즘에 히트곡이 나올 때 됐는데 안 나온다고 두들거리더라고요. 장경수. 아, 예. 수입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시는데. 네. 뭐 근래 무슨 뭐 오디션 프로 때문에 좀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예, 예. 빅 히트 노래가 근래에 없으니까. 예. 예. 뭐 영웅 시대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 이제 제대로 이제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전에는 이제 그. 예, 아니 트로트 쪽으로 예. 작사를 쓴 게 아니고 예. 조금 이제 발라드 쪽으로 예. 많이 썼는데 예. 이제 장경수 선생님께서 이제 또 트로트 쪽을 또 선호해가지고 예. 아주 좋은
가사를 만들었네요. 뭐 저 근래 나 만나 기다리면서 5분 동안 썼다는 그 낡은 지게라는 제목이 있어요. 아, 최근에 이제 쓴 건데 그 곡을 뭐 강진이 지금 받아서 연습하고 있다는 예. 네, 그래요. 예. 남진 형님 주려고 했더니 지금 곡을 연습하는 게 있다고 이렇게 해서 강진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 상당히 감, 그 가사 말이 와 닿더라고. 예, 제목만 예. 봐도 그럴 것 예, 같습니다. 낡은 지게 예. 머지않아 또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까. 영웅시대보다 좀 영웅시대가 좀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낡은 지게는 지게. 좀 나중에 나중에 나오. 볼타른 트롯이나 MBN에서 예. 나오는 그 영웅의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후배들이 예, 예, 요즘 맞아요. 뜨고 있더라고요. 예, 예. 임가 영웅, 황가 영웅, 다 영웅입니다. 예. 예. 뭐 소년호 영웅도 한 가닥 끼야죠. 그 난세 영웅이라고 지금 국민이 예. 영웅 시대입니다. 분위기가 예. 국민이 영웅이 예, 다 예. 영웅이십니다. 그래요. 참, 좀 세상이 좀 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응? 이제 우리는 이제 조금 천천히 이렇게 변화가 되면 되는데 예. 너무 많은 변화가 한꺼번에 예. 오니까 예, 좀 걱정되기도 하고 예. 어지러워. 예, 현우 씨. 예, 예. 영웅 시대에 뒷받침해주는 게 내 청춘이네. 예. 90년대 그 대추나무 KBS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그게 배경음악으로 예, 한동안 방영이 됐습니다. 삽입곡으로 나오겠군요. 예, 삽입곡. 아, 네. 그래요. 형님도 한때는 청춘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청춘인가? 아니. 지금도 청춘이죠. 예. 아, 청춘이시죠. 예. 그럼요. 요즘은 나이 80이면 장년이라고 하더라고. 네. 맞습니다. 예? 중장년 80부터라고 그러던데 네, 80부터 예. 그래요. 자, 이번에는 손현우 군의 내 청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유, 지금도 청춘인 것 같아요. 뭐 걸은 거 보니까 뭐 아직도 뒤에서 보니까 청년이더라고요. 자, 손현우 가수의 두 번째 곡 내 청춘 듣고 오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시간이었습니다. 네. 청춘은 좋은 거예요. 아, 청춘 내 청춘은 좋죠. 더 좋고. 네. 언제나 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예. 예. 아, 예. 뭐 나이 드셔도 한때는 젊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젊은 청춘이야. 예, 지금이 예, 제일 예, 젊은 그렇죠. 날이죠. 뭐 이런 노래 나와 있더라고 예, 그런 노래도 예, 오늘의 가장 예, 젊은 날이라고. 예, 맞습니다. 참, 누가 뭐 사람 가사들 많이 잘 제목들 잘 만들고. 유행어도 바뀌잖아. 예예. 예. 옛날에는 인생은 60부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 인생 80부터. 형님 이제 지금부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이제 앞으로는 박건 하면 자 명예 MC. 예? 맞습니다. 지금 안 될 것 같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새로운 청춘에 명예 MC 박건이 떴다. 어? 네. 이제 굶어죽는 사람 많네 이제. 예. 우리 현우 씨. 예예. 예. 이제 아마 올부터는 이제 뭐 영웅 시대뿐만이 아니라 미련. 예. 뭐 어디 갔다 왔느냐 이런 노래들이 빵빵 뜨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바쁠 텐데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기다리라는 뜻으로 예. 예언 한 말씀 하세요. 뭐? 예언. 예언. 네. 예언은 지금은 저희 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해도요. 예, 예. 제가 이 노래 발표할 때 보다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그때 시절은 되게 어려웠습니다, 진짜. 예.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저희 아들도 있지만, 저는 아들이 하나인데 1년 몇 얼마 전에 이제 삼성이 들어갔습니다. 예. 코로나 때. 예. 그 뭐 저는 운이 좋은 거죠, 아버지로서. 그런데 예. 실업자들도 많고요. 젊은 예. 친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보다 예. 저희가 저희는 고등학교 나와서 공고 나왔으면 예. 취직 다 됐어요. 예. 웬만한 데는. 그런데 지금은 대학교 나와도 갈 곳이 없습니다. 예.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것도 예. 3D 업종도 피하는 것도 있죠. 예. 예. 하지만 저는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참고 잘 코로나를 잘 겪었듯이 앞으로 조금만 참으시면 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니까 예예. 빨리 회복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꽃수레를 탈 겁니다. 예. 다 꽃마차에 태워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시간 관계상 손현우 가수의 마지막 곡 사랑은 꽃수레. 꽃수레. 예. 사랑은 역시 꽃수레 타고 다녀야. 예. 자, 마지막 곡입니다. 손현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은 꽃술에. 준비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찾아오던 다정한 모습 만나면 설레이는 마음인데 그래도 좋은 것은 어떻게 하나 사랑이라 부르기에 아직 어설프 눈을 감고 손잡으면 찬란한 별들이
낮은 밤.